정다윤의 사인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드리기보다도 월요일인 만큼 좀 가볍게 M7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7보다는 팡주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FAANG, 팡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어느샌가 이 팡주는 지고 M7이 떠오르는 단어가 됐습니다. 과연 이 M7은 어디서 나온 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M7 기업들 먼저 어떤 종목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까지 이 일곱 가지 종목을 두고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은 무엇의 약자냐 하면요. 바로 Magnificent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인데요. 이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명 깊은 훌륭한이라는 뜻이 동반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거대한, 장대한, 웅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Magnificent 7이라는 경우는 참으로 아름답고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웅장하고 거대한 일곱 가지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기원은 어디일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gnificent 7이라는 용어는 2023년, 작년에 처음으로 자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클 하넷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처음으로 리포트에서 사용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당시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일곱 가지 종목을 두고 이 M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원은 1960년대 영화 황야의 7인을 리메이크한 2016년 영화죠. Magnificent 7에서 따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Magnificent 7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일곱 가지 종목을 그려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우죠. 이병헌 배우가 출연을 하면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이 Magnificent 7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M7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M7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500가지의 종목을 담고 있는 그 종목들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M7이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 또 필수 소비재, 에너지 등등 수십 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M7이 되겠는데요.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이 M7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M7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M7의 중요성은 수익률로도 저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에서 이 M7 기술주들이 빠지게 된다면 S&P 500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그래프로 나타난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빨간색 선이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M7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S&P 500 지수에서 기술주가 제외된 M7이 거의 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제외된 지수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P 500에서 기술주가 빠지면 그 수익률이 이만큼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M7만 떼놓고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7의 중요성은 수익률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M7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중이 높은 M7,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이 MSCI 세계 지수에서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 세계 지수는 전 세계 50개의 시장을 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주식 시장의 85%가 모두 이 MSCI
세계 지수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M7의 비중이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M7은 S&P 500, 뉴욕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M7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M7 계속해서 잘 나가줘야지 뉴욕 증시 또 세계 증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이 매우 지난해 강하게 오른 만큼 우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과 전망을 고려하면 몇 년 전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실적이 혹여나 실망스럽게 나오더라도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도 더해져 있죠.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M7의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가 나머지 493개의 종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보시면 이 S&P 500에서 7개 M7이 빠진 493개의 종목이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3%일 때 M7 같은 경우에는 1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7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많이 벌어도 마진이 낮다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마진 같은 경우에도 S&P의 나머지 493개의 마진율 같은 경우 9.8%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 M7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25년에는 예상치 21.4%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7%가 전망이 되는 것과 거의 2배 이상의 마진율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쏠림 현상은 우려할 만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 M7 지위에 걸맞는 웅장함을 유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데요.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애플과 알파벳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이후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률이 올해 기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급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M7에서 빼야 된다, 웅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럼 이 테슬라 대신에 무엇이 M7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까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죠.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 다음 가는 수익률 30%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5개 종목, M7의 다른 5개 종목보다는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에 걸맞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총, 테슬라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5위로 밀려났지만 이 일라이 릴리는 시총 8위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버크셔 서웨이가 일라이 릴리보다 시가총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이 M7이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버크셔 서웨이보다는 일라이 릴리가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3월 기준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 동안 연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기대 성장률인 연 35%보다도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M7이 교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7이 왜 중요한지, 미국 증시, 세계 증시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